바란이다, 바란이다, 바란이다. 또다시 악순환 없고 바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이다. 또다시 악순환 없고 바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이다. 또다시 악순환 없고 바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이다. 오늘 고속주행과 더불어 속리상 법주사와 등산을 당일치기로 하려고 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물건을 챙겨서 준비를 해서 갔죠. 딱 갔는데 비가 아주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날씨 봤더니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에 좀 오고 남부지방에는 거의 구름만 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출발하려고 딱 나갔는데 말 그대로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가면은 비가 안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쭉 갔어요. 아, 근데 이게 웬걸. 아래로 가면 갈수록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봤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차가 막 지나가는데 비 오는 날 고속으로 주행하니까 앞에 안개 낀 것처럼 비도 오는 데다가 안개 낀 것처럼 막 구해가지고 앞한 100m? 100m 정도도 안 보이는 정도로 막 물안개가 끼고 그더라고요. 아이 그 고속도로인데도 사람들이 속도도 안 줄이는 것 같아요. 막110, 120막 달리는 거야.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중간에 좀 쉬었죠. 거기 요즘 보면은 조른방지라고 해서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금 쉬면서 봤는데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갈까 말까. 어차피 이렇게 비가 오면 등산도 못할 뿐더러 촬영도 못할 거, 사진도 못 찍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음 기회를 미루고 했어요. 괜히 가봤자 비 오는데 고생만 할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가서 중간에 거의 중간 정도 돼요. 중간에 다시 턴에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난 거의 12시가 다 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도 좀 막히더라고. 막 달리는데 막히는데도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왔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고속주행가, 다음이 마지막 주지, 한달 정도 다 돼가니까, 그 전에 한번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날 한번 날씨 좋을 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한 달이 다 되기 전에. 예, 지금이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그리고 좀 흐립니다. 아, 비가 조금씩 오는데요. 등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비가 안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완전 쨍쨍 찌는 것보다는 등산하기 훨씬 좋죠. 그리고 자동차 성능 테스트 고속주행입니다. 고속주행. 과연 어느 정도 만족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속리산 법주사와 고속주행 자동차 성능 테스트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출발!
예, 오늘 그 고속주행은 하는데요.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남부 쪽을 내려가면 좀 덜할까 생각했는데,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안갈 수도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간에 턴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일단 가봅시다. 예, 오늘 그 고속도로 고속 주행과 법주사 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간쯤에 다시 왔어요. 법주사 가봤자 차량도 못할 것이고 등산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 고속 주행은 다음에 한번 미루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에게 한번 보낸 메시지의 결과가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았다 그런 느낌입니다. Bug up the wrong tree, 잘못 짚었다랄지 이렇게 쭉 아닐 설마 아닐 거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속았다라는 느낌입니다. 더 길게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빨리 정리가 돼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 마음 하나는 좋아요. 그래도 빨리 정리가 돼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X인지 O인지도 모르는 우유부단한 속마음이 더 짜증이 날 뿐입니다. 그 X인지 O인지 그것도 표현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속마음이 더 짜증이 날 뿐입니다. 이지요. 그게 뭐 대부분의 여자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은 났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5월 안으로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찍을 사진도 준비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캐릭터 카툰, 질질이와 또라이는 아마 어찌되었든 오나전 절단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해놓은 건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올리던 유튜브도 아마 2, 3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매일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왠지 모르지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올렸는데 그 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2, 3일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더 길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매일매일 올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조금 아마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폭우만 안. 근데 고속도로는 꼭 폭우처럼 느꼈어요. 막 달리니까. 어쨌든 간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빕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구호. 구호라기보단 위에 말한 우유부단. 우유부단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싱겁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애가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말할 때 구어로 애가 왜 저래? 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우유부단할 때도 쓰고, 또 말을 안들 때도 쓰고, 상당히 맞아요. 애가 왜 저래? 애가 왜 저래? 그런 말 속에. 근데, 우유부단이란 말은 이게 어려운 한자지만, 많이 쓰니까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말은 별로 안 하지만, 그냥 그, 많이 쓰는 그,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말할 때 우유부단하냐?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유부단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X인지 동그라미인지라고 딱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할 때가 있죠. 그때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빨강인지 파랑인지 분명 빨강 아니면 파랑 예스 아니면 노라고 얘기했는데 네뇨 뭐 그런 것처럼 옛날에 뭐 농담할 때좀 네뇨 네도 아니고 뇨도 아니고 네뇨 그런 것처럼 우유부단한 말 쓰죠. 보통 이게 이 문자로 indecisive라는 문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She's so indecisive 뭐 이렇게 문자로 우유부단이라는 어떤 문자를 나타내는데 그거 말고 위시워시라는 발음이 재밌는 것도 있겠죠. 위시워시. 위시워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혹은 오늘 그 사전을 봤더니 실리셸리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실리셸리. 실리라는 거는 발음 자체 내에서 보통 그 이디엇 같은 느낌이 들죠. 이디엇 결정도 못 내리고 막 이런 거죠. 실리셸리. 셸리라는 건 사람 이름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새침대기 같은 애들 셸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실리셸리, 실리셸리, 위시워시도 있는데 실리셸리도 나오더라고요.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오늘 우유부단하다, indecisive, 위시워시. 그거 말고 또 하나, 실리셸리, 실리셸리. 자, 문장을 하나 집어서. She's so silly, silly. So, she's so silly, silly. 자, 그러면은.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 뭐 하자나 꼭 한다. 뭐 하자나 꼭 한다. 뭐 하자나 꼭 한다. 네.